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신종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이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면서 또 한 번 코로나로 인한 자본시장 충격이 재현됐습니다. 뉴욕 증시는 블랙프라이데이 역사상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암호화폐 시장 역시 폭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자본시장의 충격파가 비트코인 시장에도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이 과연 인플레 해지 수단이 맞는가 이걸 놓고 또다시 논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블랙프라이데이 빅세일에 나선 것이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런 지지자들의 주장이 있는 반면 추가 손실을 대비해야 한다. 아직도 비트코인이 인플레 해지라고 생각하냐. 뭐 이런 반론도 만만치가 않은 모습입니다. 과연 투자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놓고 큰 숙제거리를 받게 된 것 같기도 한데 거시적인 차원에서 돈 냄새 잘 맡는 기관들의 움직임이 나름의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모건스탠리입니다. 모건스탠리는 9월 말 기준으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 GBTC 보유량을 전 분기보다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사실을 공개한 기업 역시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트코인 시장 망해간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 대신 기관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지금의 상황 더 곱씹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비트코인 폭락에 가장 적극적인 대응을 한 곳은 단연 엘살바도르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빠질 때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적극적인 바이 더 딥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비트코인 100개를 추매하면서 총 매입 규모가 1220BTC로 늘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이 바이 더 딥의 찬스라는 점을 완전히 증명한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단계에서 새로운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별로 없어서 정보에 근거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정보 접근의 한계성이 뚜렷한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속이 더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이럴 때일수록 느낌에 따른 막연한 뇌동매매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좀 더 숙지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단계에서 비트코인의 흐름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분석들과 더불어서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금의 자본시장 충격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크립토 블라블라 채널 멤버십과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6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면서 나름의 흐름을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충격이 덮치면서 5만 4천 달러까지 후퇴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떨어질지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 반등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차트 흐름이 외부 이슈 충격으로 깨진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은 투자 심리에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6포인트나 떨어진 21을 기록하면서 중립 상태에서 곧장 극단적인 공포 상태로 후퇴했습니다. 그나마 관망세를 보이던 투자 심리가 하루 사이에 크게 얼어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하락하면서 42% 초중반대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CNBC는 아예 약세장 진입이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CNBC는 비트코인이 6만 9천 달러 사상 최고치에서 20% 수준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공식적으로 약세장에 진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아공에서 처음 발견된 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암호화폐가 다른 위험 자산과 함께 동반 하락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때다 싶었는지 곧장 비트코인 지지자들을 향해 비판의 메시지를 날린 인물은 블랙스완의 저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뉴욕대 교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오늘 아침 이후에도 비트코인이 세계적인 불황에 대한 해지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금융을 멀리하고 다른 취미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나심 탈레브 교수는 비트코인은 튤립 버블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동안 끊임없이 비트코인 무용론을 주장해왔던 인물입니다. 로이터의 경우에는 도쿄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뱅크 애널리스트 하세가와 유야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투자자의 욕구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고 시장은 추가 손실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FX프로의 분석가 알렉스 쿱사이크비치 역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 역시 이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반대 논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먼저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CEO 마이클 소넨샤인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나에게 팔아주세요 블랙 프라이데이 이렇게 멘트를 날리면서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점을 살짝 내비쳤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이면서 동시에 유명 분석가인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대규모의 조정은 대량 매수의 기회 이렇게 진단하면서 역시 비슷한 취지의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우호적인 분석을 내놨던 세계 최대 재무설계 자문기업인 드비어그룹의 나이젤 그린 CEO 역시 이메일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은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새로운 코로나 변종에 대한 우려 속에서 글로벌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일시적인 매도세로 타격을 받았다. 비트코인 가격 폭락은 단기적일 것이고 투자자들의 글로벌 인플레이션 헤지 심리에 암호화폐 시장이 단기간에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호의적인 분석들과 궤를 같이하면서 적극적인 액션에 나선 곳은 단연 엘살바도르 정부였습니다. 나이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바이더딥 했다라면서 100개를 추가 매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폭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면서 추가 매입을 단행한 겁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최근 비트코인 시세가 꺾일 때마다 추매를 단행해 왔는데 이번에 100개를 추매하면서 엘살바도르 정부의 총 매입 규모는 1220BTC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인플레 헤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놓고 이렇게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단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은 이번 폭락을 통해서 비트코인은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투자 심리가 공포로 치닫는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기대만큼은 해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팬데믹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에는 투자자들이 몰린 반면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자부해왔던 비트코인은 폭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아직은 안정적인 수준의 안전자산으로서 부족하다라는 점도 일부 드러낸 것이라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젤 그린의 분석처럼 단기 조정 뒤에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투자자들의 행동 양식을 통해서 완전 급한 상태에 처했을 때는 그래도 미국 국채로 돈이 흘러가더라 이런 점은 확인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제도권 영역 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드러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앞으로의 상황 예측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암호화폐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폴 히키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애널리스트는 현 시점에서 바이러스에 대해 알려진 게 없다. 정부에 입각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했는데 전문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일단 충격이 오긴 왔는데 정보 부족으로 예측도 대응도 어려운 현실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정보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도 이런 입장인데 개미 투자자인 우리가 느끼는 답답함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위기가 재부상하면서 팔고보자 심리의 폭락을 면치 못한 세계 자본시장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크립토 로미가 정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이 아시아에 이어 미국과 유럽 금융시장까지 강타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블랙프라이데이 역사상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유가는 수요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12%나 폭락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미국 국채화금 값은 강세로 돌아섰지만 가상화폐는 큰 폭의 폭락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우존스는 2.53% 떨어진 34,890으로 장을 마쳤고 S&P500은 2.27% 하락한 4,594에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2.23% 밀린 15,491에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 1,00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약세를 고스란히 내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다우지수 낙폭은 블랙프라이데이 역사상 가장 큰 하락세였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같은 하락세는 델타 변이보다 전염성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위축시키면서 벌어졌습니다. 아시아 시장에 이어서 유럽과 미국으로 폭락 장세가 이어졌고 영국 증시의 경우에도 3% 이상,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4% 이상 폭락했습니다.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1.48%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국채금리는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이번 주 초 1.69%까지 상승했지만 반전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달러 가치는 추락했습니다. 달러 지수는 0.82%나 하락하면서 96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엔화의 경우에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유가는 12% 이상 떨어지면서 배럴당 $7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 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하루 전보다 $10 하락하면서 배럴당 $68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본시장 전체적인 흐름 체크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롬이었습니다. 이처럼 세계 자본시장 충격이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라파엘 보스틱은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경제를 어느 정도 둔화시킬 수 있겠지만 과거보다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테이퍼링을 빨리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이 델타 변종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내 입장에서는 내년 1분기 초 또는 1분기 후반에 테이퍼링을 끝내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준의 입장은 테이퍼링을 내년 6월이나 7월쯤 종료하는 것이었는데 이걸 석 달 정도 앞당길 수 있다라고 언급한 겁니다. 보스틱 총재는 그러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지속됐던 경제 모멘텀은 그래도 유지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테이퍼링 가속화를 언급했고 내년에 연준이 금리를 두 번 인상할 것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한 일이다. 어떤 종류의 행동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미크론 사태가 터지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연기될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 전체가 이렇게 흔들리고 비트코인이 인플레 해치 수단으로서 역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비트코인 시장이 이렇게 끝날 것인가 이런 극단적인 방향성을 단정하는 것은 아직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기관 자금의 진입이 기대만큼 폭발적이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코인쉐어스에 따르면 실제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발표한 상장 기업의 수가 지난해 14개에서 39개로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규모는 137억 달러, 16조 3천억 원 수준의 규모입니다. 특히 돈 냄새 경쟁에서 글로벌 탑플레스에 해당하는 모건스탠리가 간접 투자 방식을 통해 비트코인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점도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모건스탠리 인사이트 펀드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GBTC 보유량을 지난 2분기에는 92만 8,051주였는데 이게 3분기 말 기준으로 152만 549주로 63%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이런 기관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 그냥 심심해서 장난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일지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본시장 전체가 흔들리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역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정보량 자체가 충분치 않다라는 점도 정부에 기반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지나온 역사의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봄 코로나 쇼크로 전 세계 자본시장이 무너질 것 같았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흐름이 펼쳐졌는지 지금의 단계에서 조금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패닉셀을 통해서 더 큰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나름의 투자 전략, 스탠스에 맞춰서 의미 있는 판단 내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